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좀 흥미로운 비디오 하나 볼 거예요.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비디오이기도 하고, 이 비디오를 알려면은 제가 게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게임을 잘 몰라서 베트남의 수보이와 태국의 가빈디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게임 대회 결승전 아마 테마송인 것 같아요. 바로 AWC 2021이라고 되어 있고, 링권 모바일 이 회사가 이제 협업한 뮤직비디오입니다. Together이라고. 야, 약간 보면은 올림픽의 주제가로 생각해도 될 만큼 되게 뭔가 좀 Together라는 의미가 또 좀 이렇게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수보이와 가빈디라. 저는 가빈디를 알죠. 저는 이제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오랫동안 또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뮤직 프로듀서는 노디가 수보이랑 같이 이렇게 비트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곡 진짜 독특한 게, 제가 요즘 많은 드릴 이제 음악들을 듣고 있는데 가장 긍정적이고 퓨처리스틱한 드릴이 아닌가. 퓨처리스틱 드릴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수보이, 가빈디, 링권 모바일 이렇게 함께한 투게더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어떻게 이런 조합이 탄생했지? 가빈디와 수보이? 수보이와 가빈디? Yeah. 와, 드릴로 이런 바이브가 나올 수가 있군요. 어떻게 보면 드릴 같기도 하고 뭔가 드럼 앤 베이스처럼 들리기도 해요. 야. 와, 저 베트남 여성 래퍼 여기에서 드릴 트랙은 처음 듣는 것 같아. 되게 바이브가 신선하다. 와. 여기 수보이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자넷 잭슨 같아. 그 자넷 잭슨하고 버스타 라임즈가 함께한 뮤직비디오 뭐였죠? 거기서 나오는 자넷 잭슨 같아. 야. 아, 코로나 때문에 두 사람을 뮤직비디오에서 함께 촬영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CG 같은 걸로 대체하나 보다. 수보이의 벌스가 무슨 로봇가 이렇게 AI가 이렇게 내뱉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 뭔가 퓨처리스틱하고 수보이의 복장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걸 이렇게 풀다니 진짜 대단하다. 아, 저는 이거 솔직히 되게 신선해요. 제가 드릴 음악을 꽤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드릴 중에서 가장 유니크해요. 기존의 드릴과는 이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오. 오, 가빈디 벌스도 하드한데? 오케이. 딱 수보이가 I've been waiting for this 딱 이렇게 시작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와, 여러분들 이렇게 퓨처리스틱한 드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드릴들은 맨날 그런 거잖아. 막 파파파 뭐 이런 거만 나오는 그런 거잖아.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뭔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오, 비트 진짜 좋아. 이거 그냥 게임 대회 결승전의 주제가로서도 좋지만 음악적으로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입체적이고 퓨처리스틱한 드릴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처음 들어. 수보이가 드라이하고 어떻게 보면 로봇같이 이렇게 벌스를 뱉는 게 진짜 더 오히려 여기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이 퓨처리스틱한 드릴에 좀 제일 어울리는 목소리이지 않았나. 그리고 가빈디가 스타일리시하고 좀 하드한 벌스를 여기에 쓴 것 같고. 와 저는 이 두 사람의 조합을 아직까지도 와 이게 가능한 조합인가라고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와 되게 재밌는데 이거 곡이 흥미로워. 진짜 인터레스팅한 트랙이야. 진짜 흥미로워. 그냥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 제가 또 뭐 어제도 그렇고 막 계속 드릴 음악에 관한 리액션 비디오 찍고 있는데 아 제일 신선해요. 제일 신선해. 드릴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